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선과 지선에서 열심히 뛰었나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지방선거 때 저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 처음 봤습니다. 삼선인데.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딱한번 유세하는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유세에도 제가 제 일정 다 빼고, 제 회사 스케줄 다 빼고, 지방선거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함께 하는, 즉,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지지하고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두발 벗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분들 얼굴을 진짜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선거 현수막을 그래서 선거 캠프에 직접 찾아가서 어디 어디 걸어달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길래 선대위에 찾아가서 이런 장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 후보님이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동선을 한번 짜주시는 건 어떠겠습니까? 제가 정치 훌리건인가요? 그러면 적어도 지지자와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면 의원님들이 지난 지선과 경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선과 지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먼저 돌아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믿지 못한다면 먼저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건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믿으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하고 화해해라? 때려놓고 너 맞았는데 난 아픈데 그냥 참아 이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관계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분들이 먼저 사과 안 하고 반성 안 합니까? 대선 지난 지방선거 열심히 안 했다. 우리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당원 동지들한테 미안하다. 최소한 그게 양심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 아닙니까? 최소한.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수준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좀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을 가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